의원이 좌측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바로 논평을 냈는데 참담하다.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이 됐다라는 네. 취지로 논평을 냈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석당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네. 의원이 입장을 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예, 지금 예. 주차장 문이 열렸습니다. 아, 예.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고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합니다. 예, 경찰 차량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열려진 주차장 문으로 나와서 측근 두어 명과 악수를 하고 곧바로 차량 주차석에 탔습니다. 좌우로는 부장검사, 검찰이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구속수사를 촉구했던 어떤 집회 시위 인원들이 있어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도 좀 황급히 차를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참모들은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가족들과는 자택 안에서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예. 됩니다. 앞서 실루엣으로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모습이 약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바로 문을 나와서 두어 명의 측근과 악수를 하고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호송차의 뒷좌석에 탔습니다. 지금